안녕하세요. 캠퍼 블로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브랜더의 알루미늄 확장형 텐트 터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팝업형 삼각 텐트만 고집하던 코리아 브랜더가 이번에 새롭게 확장형 텐트까지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루프탑 텐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팝업형 텐트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확장형 텐트입니다. 팝업형 루프탑 텐트는 두께가 얇고 피칭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용 인원이 2인에서 최대 3인까지밖에 안 되는 단점이 있고, 확장형 루프탑 텐트는 두께가 두껍고 피칭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수용 가능 인원이 4인으로 넓은 실내 공간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장단점이 있는 확장형 텐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국내의 확장형 텐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용접으로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 커버의 각진 모습이 오프로드 차량이나 픽업트럭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커버 위쪽을 보시면 렉이 달려있어 자전거, 카누, 서핑보드 등 추가적인 짐을 캐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커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를 열면 텐트 사다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다리는 커버가 달려있어 보관시 원단 오염을 방지해줍니다. 이 사다리 역시 발판의 각도가 조정되어 오르내릴 때 편하고 안전합니다. 이제 텐트의 바닥을 확장시켜 열어줍니다. 사다리 높이를 맞추고 텐션풀을 입구와 창문에 모두 끼워주면 텐트 피칭은 끝이 납니다. 텐트 실내에 들어가기 전 입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다리 양옆으로 주머니 두 개가 달려있는데 신발 주머니와 오거나이저가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면의 레인플라이는 우중시 입구와 사다리가 젖는 걸 방지해주며 레인플라이 양쪽에 창을 열면 메쉬로 되어 있어 개방감을 높여줍니다. 자, 이제 실내를 둘러보겠습니다. 최대 4인까지 수용 가능한 널널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양옆으로는 창이 큼지막하게 있고 그 밑으로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천장에도 창이 있는데 창을 다 열면 레인플라이에 우레탄 창이 있어 하늘을 볼 수 있고 레인플라이를 걷으면 완전 개방도 가능합니다. 레인플라이는 천장 창을 통해 일어서서 정리하면 간편합니다. 레인플라이를 걷어내면 또 다른 아웃핏을 보여주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시 실내로 돌아오면 텐트 내부에 폴대 하나가 있는데 텐트가 바람에 접히지 않게 하는 보조 폴대입니다. 프레임에 끼어 간단하게 설치하고 비오는 날엔 빗물 고인 방지대를 세워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LED 라이트입니다. 기본 구성품인 이 라이트는 USB 타입이며 텐트 프레임 또는 접힌 방지 폴대에 끼워 사용 가능합니다. 라이트는 보조 배터리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배터리는 측면에 달려있는 주머니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코리아 오버랜더의 터틀 확장형 텐트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코리아 오버랜더에는 2인용 삼각형 텐트도 있고 이런 확장형 텐트도 있으니 루프탑 텐트를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 블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